자, 사장님, 그리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는데요. 신경차단수라며 아프지도 않던데 이것도 수술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? 네, 신경차단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손에 나와 있어요. 질병수습이야. 예, 근데 종수습에서 일종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.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 되고 그렇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예전에 1, 2, 3조에서는 2조에서 나오고 지금 1조에서 지급이 됩니다. 오히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하게 요즘에는 뭐 안 된다고 나왔어요. 체외 충격파 수술이나 아니면은 신경 차단술, 성형술 이런 건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죠. 네, 요즘에 안 나온다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보상을 못 받아요.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문구들이 전혀 없었다. 이런 문구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체외 충격파, 창상, 배농술, 치근, 그리고 신경 성형술 이런 건 다 보상이 안 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. 하지메뉴 관련 레이저 이것도 전매 이것도 보상이 안 된다고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. 하지만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변동을 하였다. 그러니까 뭐 수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진단비는 좋아지지만 수술비는 점차 안 좋아진다.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아폴로님, 보호막님, 저희 아들 티눈 제거하러 병원 갔는데 종수습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? 1종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차이점 뭐냐면 L화제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근육층까지 도려내지 않아도 일단은 그 냉동이나 레이저 이 모든 게 수술, 시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수습이 1종과 질병수습에서 지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. 오히려 반대로 N사나 D사 이런 데서는 질병수습에서는 보험금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종수습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. 왜냐? 근육층까지 안에까지 깊게 도려내지 않아서 수술코드가 N143으로 되어 있어서 144가 나와야 지급을 해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술코드에 부합이 안 되고 또한 근육층까지 도려내지 않아서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이거는 요즘에 보험금을 안 주려도 꼼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. 일단 티눈이 이런 것도 질병수습이와 종수습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